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깥에 베란다에 있던 다육이들을 모두 비우고, 이쪽에도 모두 비우고, 안쪽으로 모두 들였습니다. 햇빛에 물이 예쁘게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가장 이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쁜 모습들을 항상 야에다, 노지에다 놓고서는 거의 감상을 못했는데, 요즘에 가장 이쁜 모습을 감상하는 그런 11월 동안에는 예쁘겠지만 또 이렇게 집에서 있다 보면은 단풍같이 예쁘게 물든 이 아이들이 금세 이제 또한 달만 되면 파래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파래지는 것을 대비해서 저는 어저께 또 미니 하우스를 만들었고 미니 하우스로 옥상에다가 수시로 이제 내놓을 것이고요. 여기 이제 바깥에 베란다, 거리대, 여기다도 가끔은 이렇게 햇빛이 나는 낮에는 이렇게 예쁜 모습을 지금 11월 동안에는 아주 감상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햇볕이 저 안에까지 이렇게 햇볕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는 이렇게 햇빛을 아이들이 볼 수가 있고요. 겨울에도 아이들이 햇빛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창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월동 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식물, 간엽 식물 있잖아요. 이런 스킨답서스나, 이런 거, 오색 마삭줄, 해피트리, 금전수, 이걸 잘 이름 모르겠네. 화이트 스노우인가? 집에서 아주 많이 키우는 거죠. 스파트 필름, 또는 가재발 선인장, 이렇게 안시리움, 크로톤, 스파트 필름, 이렇게 스킨답서스 이런 간엽 식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여놨고요. 요거 제가 다육이는 커팅을 치고 아주 예쁘게 물든 모습을 한번 어떤 게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저희 거실 베란다 창가 쪽으로 이렇게 모습을 자리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쁜 아이 요거는 샬롯이에요. 샬롯이 이렇게 목대도 형성해주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옥상에서 이거는 물이 들은 상태인데, 옥상에서 그동안 두고서 제가 감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예쁜 화분과 함께 감상을 충분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타지아고요. 환타지아는 요 가운데 2두짜리가 잎이 좀 많이 떨어져 갖고, 제가 하나를 더, 환타지아 하나를 더 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심어줬어요. 근데 옆에 옥상에서 물든 아이들은 진짜 빨간해요. 아주 빨개. 가운데가 아주 빨개가지고 진짜 판타스틱 합니다. 요것도 이제 또 이렇게 내년에는 봄에, 가을에 또 물이 들어주면 또 요렇게 예쁘게 변하겠죠? 요것도 홍옥도 제가 옥상에서 이거를 달군 건데요. 홍옥하고 요거 레드베리고요. 레드베리도 정말 빨갛게 물이 들었죠? 예쁩니다. 지금 너무너무 예쁜데, 여기 또 이렇게 초록이로 변할 생각을 하니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또 빨갛게 물들었을 때 많이 많이 감상을 해둬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홍옥이고요. 홍옥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레드베리만큼은 못해도 홍옥도 참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을려심. 을려심, 홍옥, 레드베리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심어가지고 많이 비슷하지만 뭔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레드베리는 조금 제일 요 알갱이가 작고요. 그다음 중간 게 홍옥.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을려심이 조금 길쭉하죠? 길쭉하고 을려심은 거의 코끝에만 물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홍옥이나 이런 레드베리는 전체 물이 들죠. 이것도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야곱센이 금이 돼가고 있죠. 처음엔 초록이로 와서 야곱센이었었는데 요렇게 이제 물이 들어주면 야곱센이 금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제 금기도 있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금기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야곱센이 금이고요. 뒤에 요거는 이제 바닐라비스. 네, 바닐라비스도 원래는 이거 두 개만 여기 저기 옥상에서 달군 거고, 요거는 제가 하나 더 구입해다가 이렇게 같이 심었어요. 바닐라비스도 너무 예쁘죠? 코끝에, 손톱끝에 이렇게 물이 들면 아주 예뻐집니다. 요게 이제 제가 요거 최근에 들여온 거고, 요거는 옥상에서 물이 든 건데, 옥상에서 물이 든게 훨씬 더 예쁘죠? 요거는 누다. 네, 누다고요. 누다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옥상에서. 제가 이게 누다 금하고 누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누다예요. 이쪽으로 가면 누다 금이 있어요. 네, 누다 금은 이게 이제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물을 들인 건데, 그렇게 물이 많이 들진 않아도 이거는 또 금기가 있어서 매력이 있죠. 금기와 초록이와 이렇게 좀 코끝에 약간 빨갛게 되는데, 확실히 누다 금과 이거 세그리드 피치도 여름에는 아주 파랬었는데 초록이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네, 요거는 보톡스 립스틱. 아, 네, 러블리 로즈인데요. 제가 이렇게 세 포트가 있어요, 러블리 로즈가. 그래서 이게 러블리 로즈는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어야 꽃다발 같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제가 조만간에 같이 합식을 해서 예쁜 화분에 장미꽃 화분에 합식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네, 요거는 이제 퍼플 딜라이트예요. 요거는 이제 잎꽂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키운 건데, 예, 너무 예쁩니다. 네, 요거는 미니벨 금. 네, 미니벨 금도 하나는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손톱끝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신종 방울복나. 예, 신종 방울복랑이 이렇게 금기 비슷한 것도 있고, 다글다글 잎도 나오면서, 네, 조금 방울복랑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방울복랑. 네, 요것도 작년에, 예, 아니, 올해, 올 봄에 여기 냉해를 입었었는데, 요렇게 예뻐진 거, 네, 예쁜 모습을 이제 옥상에서만 보다가 또 이렇게 거실 안에서 창문 밖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답니다. 네, 을려심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목대도 형성이 돼 있고,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을려심. 밑에 이렇게 자구도 잘 나오고, 이렇게 코끝에 물이 예쁘게 들은 거는 데려와서 처음이에요, 올가을에. 그래서 저도 요 예쁜 을려심 요 예쁜 모습에 자꾸자꾸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눈이 갑니다. 방울복랑이고, 이거는 큐비코르스토. 이거는 조금 제가 미리 좀 들여놨더니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더 예쁘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여기. 네,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버티컬을 이렇게 쳤더니 약간, 빛이 안 들어오지만 예쁜 모습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컬을 쳤어요. 햇빛은 지금도 아주 많이 들어온답니다. 네, 이거를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진짜 언제 봐도 예쁘죠. 아주 아주 언제 봐도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원종 방울복랑 금.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이게 아주 재테크가 확실히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내년 봄쯤에 싹둑싹둑 적심을 해서 재테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긴잎 적성도, 네, 자구도 많이 나오고, 아주 잎도 예쁘게 물이 들고, 손톱끝도 아주 매력적이고 뾰족뾰족해서 아주 도도해 보이고, 장미 꽃다발처럼 이렇게 아 너무 예쁘게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 데비철아. 데비철아예요. 데비철아 너무 예쁘네요. 아, 물이 가운데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이거는 라우이. 라우이도 바깥에서 아주 하얀 뽀얀 백분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또 안쪽에는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뽀얀 분 밑에서 붉은색이 나와가지고 더욱더 멋진 것 같아요. 놓으면 또 햇빛 쪽으로 이쪽으로 요게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또 수영이 이렇게 바로바로 예쁘게 되죠. 네, 라우이. 네, 마디바. 마디바도 많이 프릴도 생기고 많이 컸습니다. 손톱끝에 확실하게 물이 들고, 아주 도도하게 물이 들고, 마디바도 아주 예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네, 누다 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거의 창들만 모아놨어요.
이제 뒤에도 여기 창이 좀 주르륵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창이 SP고, 요거는 폴리 린젯이야나 금창이고, 요거는 원종 에보니. 네, 요것도 이제 창이 SP고요. 이것도 창이 SP. 요쪽에는, 예, 홍상 비스트. 홍상 비스트와 물개인은 진짜 둘이 그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물들어요. 옆에서부터. 네. 옆에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이게 물개인이 더 물이 더잘 드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안쪽까지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이건 물개인이고, 이거는 홍상 비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렌지 에보니. 둘다 오렌지 에보니인데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요거는 원종, 오리지널 원종 오렌지 에보니고, 요건 약간 좀 섞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오렌지 에보니인데. 조금 다르죠, 모습이. 이름은 똑같은데, 예, 여기 오렌지 에보니, 옆에서 또 자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떼서 이제 내년에 봄에 심으면, 적심해서 심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되겠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아, 참, 물이 그 슈퍼 클론화 돼가는 것 같아요. 물 드는 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고추장처럼 물이 드는 게 슈퍼 클론화 돼가는 거거든요.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루비 앤 네크리스. 고무나무, 가제발 선인장, 꽃기린. 꽃기린에 꽃도 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자리 잡았고. 예쁘게 물든, 요거는 이제 8000대 철화. 네, 요거는, 네, 미국 블루 라이트입니다. 8000대 철화인데, 코끝이, 아우, 너무너무 예쁘죠? 네, 요거는 칼라 미니 염자예요. 너무 예뻐요. 요거 그때 500원 주고 데려온 건데, 이렇게 한 3년 된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물이 참 예쁘게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통 거의 이제 베란다에다 놔뒀었는데, 올 가을에 옥상에다 놔뒀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네, 이거는 만선초. 만선초는 아주 다글다글 아주 자수는 많이 번지고 있죠? 이거를 이제 자꾸 큰 화분에다 옮겨주면 더욱더 이제 이게 분지가 되고, 네, 자수는 널리 널리 퍼뜨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청금장. 청금장도 예뻐요. 네, 여기 유리 화분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유리 화분이 이게 물 빠짐이 없는 건데 참잘 자라요. 청금장, 8000대 철화, 이거 적심한 건데 이것도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네, 블루 엘프, 레이디스 핑거. 샐러드볼 철화. 그죠? 샐러드볼 철화도 이거 적심해진 것도 예뻐요. 그리고 밑에 요거는 이제 사막의 별. 예, 사막의 별도 아주 예쁘게 베란다 거리 내에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예, 당인금. 당인금도 이게 봄에 요거 이제 조금 냉해를 입었는데 잎이 좀 떨어지면서 잎이 나오면서 아주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인금. 당인. 예, 옥상에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예, 요거는 자홍로 쿠페리. 아, 요거는 미파금은 이게 이제 그 바구니에서 제가 이렇게 모듬심기를 해놨다가 이쪽으로 옮겨왔더니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네요. 아, 너무 신기하죠? 이게 영양도 풍부하고 모든 조건이 베란다 거리돼 있었는데 조건이 맞았나 봐요. 이게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아,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살구 미인금 석연화. 석연화. 밑에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 콩분 아이들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요거 예쁘죠? 폴덴시아. 폴덴시아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거는 아르제. 아르제도 예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번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 네, 하이트 그리니. 겨울 동안에 이제 동양 다육이니까 겨울 동안에 더 예쁘게 자라라고 분갈이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 멀로.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쁘게 물든 모습들을, 네, 하나하나 물이 들었습니다. 예쁜 아이들을, 네, 이렇게 전부 월동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고, 뭐 앞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안에만 있을 것은 아니고
햇볕이 잘 나고 좀 따뜻한 날은 오늘은 좀 영하로 내려가서 바깥 날씨가 지금은 좀 따뜻해요. 지금 한 11시, 12시 정도 됐는데 지금은 좀 따뜻해도 아침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여놓은 상태고요. 또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하고 할 때는 11월에는 베란다 거리대에 내놔도 괜찮아요. 거리대에다도 내놓을 것이고 미니 하우스를 또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옥상에도 다시 내놓을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미니 하우스 만든 것은 지금 옥상에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모습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